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TV의 진윤숙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음악을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악은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세 번째 곡인 잠자리에 들 때, I'm Schlafen gehen 이라는 곡입니다. 이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곡은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말년의 작품입니다. 리하트 슈트라우스는 후기 낭만주의 예술가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작곡가라고 할수 있죠. 아름다운 그런 가곡을 참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말년에 쓴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세 번째 곡, 잠자리에 들 때, Beim Schlafengehen이라는 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곡은 그 독일의 작가인 헤만 헤세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의 잠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헤만 헤세가 이 시를 쓸 당시에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헤만 헤세 역시 말년이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아내를 돌봐야 할 헤만 헤세 역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쇠잔한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좀 지쳐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편안하게 자고 싶다, 잠자리에 들고 싶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죽음 참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죠.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정말 친한 사람, 알던 사람, 친구, 선배, 후배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나의 죽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년 전인가 호주의 데이비드 구달이라는 104살 된 학자가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하고 스위스에 가서 이 세상과 작별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피날레를 틀어놓고 그걸 흥얼거리면서 이 세상과 작별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가능하다면 나도 세상과 작별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작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잠자리에 들때이 곡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과 작별할 때 듣기에 가장 좋은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그리고 이제 헤세의 시는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잠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정신도 완전히 소멸이 돼서 그야말로 존재의 무의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던 살아있는 인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참 두렵고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편안한 잠으로 생각하고 맞게 된다면 마지막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에 마음이 참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곡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헤세는 자신의 시에서 죽음을 편안한 휴식, 편안한 잠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구절이 이제껏 낮은 나를 지치게 했으니 내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편하게 별밤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낮은 이승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별밤, 그냥 밤이 아니라 별밤입니다. 별밤을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소녀, 하던 일을 모두 멈추어라. 머리여, 모든 상념을 떨쳐버려라. 이제 내 모든 감각들은 잠 속으로 침잠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이 헤세의 시를 정말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요. 특히 그내 모든 감각들은 잠 속으로 침잠하려고 한다. 이제 침잠, 가라앉는다. 징켄. 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후반부에 바로 이제 혼이 이 노래의 끝자락을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근데 이제 혼이라는 악기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악기죠. 그래서 마치 편안하게 자라고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독주, 그러니까 이게 간주인데요. 바이올린 독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의 바이올린 독주는 짧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애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앞으로 나올 그 성악의 멜로디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데 이 성악곡에서 이제 앞에 성악곡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내 영혼은 아무런 속박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그런 어떤 굴레를 다 벗어던진 그런 영혼, 운베마흐트, 속박 없는 그런 젤레 영혼이 지금 이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아오르냐면 이제 fly and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이 오르는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fly and fliegen입니다. 자유로운 fliegen 비상인데요. 이 플리겐이라는 단어를 노래할 때 정말 하늘로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리라라리라라리라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성악이 이 노래할 이 가사 이 부분을 바이올린이 간주해서 미리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바이올린의 이 부분 그리고 성악의 이 부분을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이 아무런 속박 없이 공중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곡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면서 가장 자유를 느끼는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법 같은 그런 밤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밤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죠. 근데 어떤 밤이냐면 마법 같은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깊숙이 그 밤에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타우젠트 바흐 하고 살기 위해 줄 레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말하자면 죽음이 그냥 아주 편안한 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던 이승에서의 삶을 모두 경험한 인간이 이제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고서는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천년 만년 마법 같은 그런 그잠 속에서 깊숙이 안겨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헤세의 내세관, 사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죽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과 작별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작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 제가 하나에 깨어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의식을 또렷하게 갖고 싶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음을 맞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에 와서 여행을 다 하고 이제 지구하고 작별을 구하고 어떤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드는 어떤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년이 되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이렇게 자신이 죽음을 맞았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육체야 당연히 쇠전해지는 것이지만 저는 이 정신만큼은 온전히 갖고서 또렷한 상태에서 하나의 깨어있는 생명체로서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 곡을 들으면서 작별을 하면 정말 그래 잘 살았다. 이젠 여한이 없어. 잘 있어. 갈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써 이별한 사람에게도 참 유효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주 가까운 친구를 몇년 전에 잃었는데요. 그 친구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아, 그래. 내가 슬퍼할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친구를 못 보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지금 그 친구는 아주 마법과 같은 잠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노래에서처럼 죽음이 이승의 모든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로운 영혼이 별빵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법과 같은 품 속에서 영원히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참 편안한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